오늘도 한 끼가 고민되는 당신을 위한 실패 없는 정확한 픽. 서울시청 빅데이터 맛집 5위 W중식당 짬뽕. 맛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평균 84.4점을 받은 W중식당. 시청 앞 수많은 중식당 중에 짬뽕 맛있기로 소문난 이곳.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손님들이 이렇게 많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요 짬뽕 한 그릇. 하지만 시청 수많은 짬뽕들을 제치고 그 사랑을 독차지한 이유가 있었으니. 양파와 해물 그리고 돼지고기를 넣어 매콤하게 불맛 쫙 입혀 볶아준 후 여기에 요 육수.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진하게 우려낸 돼지고기 육수래요. 돼지고기 육수. 와 진하다 진해. 진한 육향의 품격이 느껴지는 짬뽕 한 그릇 완성! 매콤한 감칠맛이 가득한 육수 한 술 쭉 들이키면 시원하다 시원해. 음? 쫄깃쫄깃한 면발에서도 이런 진한 육향이 느껴지다니. 면발도 아틀새 아트야. 채썬 돼지고기와 해물의 탱글탱글한 면발이 함께 씹히는 식감. 와 이 진짜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중독을 부르는 맛이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의 인기 메뉴는 또 있다는데 말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았나? 바로 고기 튀김. 소바. 맛과 가격은 기본. 높은 친절 점수로 평균 86.1점을 기록한 Y식당. 시청에서 시원한 메밀국수를 드시고 싶다고요? 그럼 바로 이 집. 수많은 SNS 인증을 부른 이 집. 시청에서 시원한 국수가 땡기신다고요? 그럼요. 메밀국수. 메밀국수 아주 유명한 옛날식 메밀 있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을 정도니까. 시원한 무죽과 파를 넣은 간장소스에 메밀국수를 촉촉하게 적시면 부드럽게 씹히는 메밀의 향과 허락 넘어가는 요요요요요 시원함. 아 사전 예약 안 받는다니 줄 서지 않으려면 서두르세요. 서울시청 빅데이터 맛집 3위 쥐면옥의 평양냉면. 높은 청결 점수와 친절 점수로 평균 86.8점을 기록. 시청 앞에서 진한 육수로 사랑받아온 60년 전통의 노포. 우리 옆살이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평화의 바람과 함께 2018년 최고의 인기 메뉴로 등극한 바로 요 평양냉면. 평안남도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이곳에 처음 자리 잡아 3대째 그 맛을 이어온 이 집으로 청와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저는 냉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집 냉면도 잘 여기 맛있어요. 네. 삶은 달걀과 고명을 올려 맑지만 깊은 육향 자랑하는 육수를 부어주면 시원한 평양냉면 완성! 배와 곁들여 상큼하게 한 입. 또 달걀로 부드럽게 한 입. 입안에서 고슬고슬하게 씹히는 요 곡향 가득 메밀면에 고기를 그냥 살짝 같이 탁 붙여가지고 한 입 하면
거의 바로 평양의 맛이로구나야. 빼놓을 수 없는 평양의 또 다른 별미, 바로 평양만두. 와, 세상에 무슨 만두가 이렇게 커? 우와, 내 손바닥만하네 그냥. 어머, 속도 아주 꽉 찼네, 꽉 찼어. 고기, 두부, 부추, 숙주, 뭐 이렇게 잔뜩 아주 그냥 담백함이 하나 가득이네. 평양냉면과 평양만두, 통일을 부르는 환상의 맛의 조합입니다. 무더운 여름 평양냉면 한 그릇으로 시원하게 보내세요. 서울시청 빅데이터 맛집 2위, 제2회관의 콩국수. 맛과 가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평균 93.9점을 기록한 제2회관. 55년간 한결같은 맛을 지키며 콩국수 하면 시청, 시청 하면 콩국수. 이 콩국수 하나로 시청 대표 맛집으로 소문난 이 집. 크림스프처럼 부드럽고 고소함 가득한 뽀얀 콩국물에 직접 뽑아내는 쫄깃한 면이 요 콩국물과 한데 어우러지면 혀끝을 그냥 부드럽게 감싸면서 자극하는 이 극강의 고소함. 콩국물이 얼마나 진한지 요요요 보이시죠? 어? 면발에 착싹 달라붙은 순도 100% 콩국물. 이 콩국수는 여름에 더 맛있다는 건 안 비밀. 면에 김치를 얹어서 먹으면 맛없다는 사장님의 꿀팁. 콩국수랑 김치는 꼭 따로 드세요. 수많은 면의 향연중 면의 성지 서울시청에서 다양한 면 요리를 제치고 당당히 빅데이터 맛집 1위를 차지한 N면옥의 평양냉면. 모든 부분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평균 94.2점을 기록한 N면옥. 서울시청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전설의 평양냉면 노포로 줄 서지 않으면 맛볼 수 없다는 냉면 맛집. 자, 한번 들어가 볼까나? 오, 규모가 상당하네. 호호, 야, 이 가두가두 끝이 없네 그냥. 아니, 시청에 이렇게 큰 맛집 있었나? 수백 석의 테이블에 우와, 손님들도 그냥 어마어마하네. 에? 2층까지 있어요? 엄청난 규모와 함께 맛집을 인정하는 유명인들의 사인까지. 야, 진짜 많이들 다녀가셨네. 어? 전통의 분위기와 맛, 그리고 엄청난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이 집의 인기 주인공은? 더위를 싹 식게 하는 시원한 육수와 구수하고 고슬고슬한 메밀면의 만남. 여름 면 요리의 진수, 바로 평양냉면.